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고향 일산 킨텍스에 있는 현대모터 스튜디오에 들렸습니다. 현대자동차 홍보관입니다. 이렇게 내비를 현대모터 스튜디오에 찍고 오시면은 자동차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자동차를 주차하고 외부로 나오셔서 이렇게 걸어서 홍보관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체온 체크를 하고 안내를 받으시고 바로 며칠 전에 방탄소년단이 다녀갔던 그 자리, 그곳에 제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홍보관이 나옵니다. 현대자동차는 설립이 1967년 12월에 설립하였고 1974년 6월 28일 유가증권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모델 포니 자동차, 그리고 사막 대장전의 신화를 썼던 갤럽, 이 수많은 자동차의 신화를 쓰고 있는 현대자동차, 오늘은 쭉 캠핑카와 그리고 차박용 카를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못 봤지만은 그래도 캠핑카는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박용으로 얼류 투싼을 보고, 두 번째는 트럭 수소차를 보고, 세 번째로는 캠핑카 포스터를 보고, 네 번째는 차박용이죠, 팔리사이드를 보고, 마지막으로 차박용으로 제네시스를 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얼류 투싼 차박용입니다. 아, 기존보다는 한 30cm 정도 길어졌다고 합니다. 차박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자를 제끼는 것은 전부 수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차 외관을 보고 뒤쪽에서 내부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어자를 젖히면은 180이 넘는 사람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원이 설명을 합니다. 아, 운전석 앞쪽과 바로 뒤쪽 이어지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약간 뜨네요. 여기는 아, 다른 것으로 메워야 할 듯합니다. 앞에 운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가지 일단 내비게이션이 큽니다. 굉장히 크네요. 뭐 밑에 보면은 각종 스마트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박용으로 놓았습니다. 지금은 우주 공간에 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수소차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보지 못했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전시관 홍보관에 일단 나와 있는 듯합니다. 차량 가격이 얼마냐? 그거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뭔 탱크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듭니다. 재미로 보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자, 드디어 캠핑카를 보겠습니다. 포스터네요, 포스터. 외관을 쭉 한번 보시고 그리고 외내 다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로 볼 수 있는 창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도 한번 보시죠. 나와서 저렇게 아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아마 연결을 연장을 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짐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캠핑카 도안에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닫는데 저렇게 방충망, 그렇지 않으면은 자바라식 형태로 문이 되어 있고요. 물론 차량의 도안은 별도로 있습니다.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바로 운전석 바로 뒤쪽에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 위가 1차적으로 침실입니다. 창문이 있고요. 창문은 물론 3중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로 내릴 수도 있고 올려서 외부를 쳐다보실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메인 침실이고요. 바로 왼쪽에 화장실 겸 샤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을 쭉 해줍니다. 자, 거울 뭐 샤워기 문이 닫히는 형태 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개수대가 있습니다. 개수대 옆에 바로 또 냉장고도 있네요. 자, 이렇게 가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리도 여기서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수납 공간 되어 있고, 냉장고도 한번 봐야 되겠죠. 냉장고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큼직하네요. 한 달치 물건 이어놔도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 아, 텔레비전 물론 있습니다. 저것은 응접실 쪽에서 바라보실 수 있고요. 응접실 식탁이 올렸다 내렸다 해서, 올릴 때는 아까 보신 첫 번째 침실에 연결돼서 길게 침대로 쓰실 수 있는 밑에 받침 공간입니다. 의자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침대로 나중에 활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이 운전석이네요. 캠핑카 안에서 이렇게 외부로 볼 수 있는 창문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안이 되고 내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캠핑카를 쭉 보셨습니다. 아, 캠핑카 꿈의 차량이죠. 참고로 캠핑카는 한 8,000만 원 정도 넘는다고 합니다. 잠자는 곳이 두 곳이고 한 5인 정도가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캠핑카 가슴이 비슷하시면 이것 한번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운전석 함쪽 돋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 운전석. 네, 운전석에서 뒤쪽으로 쭉 봤죠. 아, 다음은 차박용 카 팔리사이드입니다. 외형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현재 팔리사이드. 운전석이고요. 바로 2열석 두 번째 나오는 좌석. 그리고 세 번째 3열로 되어 있네요. 3열로 되어 있는데, 아, 이것이 버튼을 누르면 의자 4개가 D열 3열이 하나씩 눕혀집니다. 아, 이렇게 해서 차박이 가능합니다. 아, 팽팽해요. 아, 의자 4개가 하나씩 접혀지면서 차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박용 SUV 제너시스. 가격은 8,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캠핑카고 가격은 비슷합니다. 아, 외형을 쭉 보면서 차박이 어떻게 의자가 적혀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의자는 3열로 되어 있습니다. 2열과 3열이 그런데 버튼 하나로 동시에 젖혀집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저건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 똑같습니다. 버튼 한번 누르면은 동시에 의자 4개가 고개를 듭니다. 아, 꿈의 차량이네요. 가격이 좀 만만찮습니다.
제너시스 앞쪽을 함 운전석 쪽을 보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각종 스마트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왔다는 올류투싼 수소차 포스터 팔리사이드 제너시스 SUV 차량용 캠핑용 차박용으로 다 봤습니다. 그리고 방문 행운으로 현대차를 받았습니다. 아, 현대차인데 음료차네요, 음료차. 이렇게 해서 고향 일산 킨텍스에 있는 현대모터 스튜디오에 들려서 현대자동차 홍보관을 봤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만나지 못했지만 캠핑카와 차박용 카를 멋지게 관람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해가 지고 있습니다. 가을 냄새가 몸실 풍깁니다. 가로수길에 이미 단풍이 들어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산에 있는 멋진 자동차, 캠핑카, 차박용 카를 관람하고 방탄소년단이 다음에 저를 만나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